샤랄라. 와이얼분 목걸이 완성. 이거 보세요. 제 가방에 어울리나요? 여러분, 제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땡! 그거 아닙니다. 딩동댕동! 정답은 안경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거 진짜 안경 아니에요. 알이 없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오늘 재미로 끼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를 하고 놀아볼까? 바로 두구두구두구. 힌트는 캐리 언니. 제가 캐리 언니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캐리 언니 한 번 만난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캐리 언니 만날 순 없지만 캐리 언니가 나오는 장난감은 가질 수 있어요. 예전에도 캐리 언니가 많이 나오는 장난감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리와 크레스테코가 합친 바로 그 작품. 크레스 코디너리. 와, 너무 예쁘죠? 머리띠도 꾸밀 수 있고 팬더트도 만들 수 있대요. 제가 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돌리면 나옵니다. 빠바바밤. 처음으로 글라스 펜던트 꾸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펜던트 칸에 맞게 코디펜으로 색을 채워주면 됩니다. 요거 8시간이나 말려야 되는데요, 자고 다시 찍어야 되네요. 와, 8시간이면 오래 걸리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펜던트는 가방이랑 목걸이 등에 매달 수 있대요. 두 번째, 글라스 코디놀이 사용법. 이거는 제가 평소에 하던 거랑 비슷한 방법이네요. 도안 위에 투명 필름 깔고 검정색 코디펜으로 라인을 그린다. 원하는 컬러 코디펜으로 빈 공간을 채운다. 오! 이것도 8시간 건조해야 된대요. 건조하는 게 말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정전기 패션 스티커. 정전기 스티커 위에 다양한 스티커로 예쁘게 꾸밀 수 있게 글라스 코디놀이 색깔을 그리고 해치해서 캐리와 엘리에게 멋진 의상을 코디해주세요. 마지막,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도안을 따라 그리고 해치해서 나만의 다양한 액세서리 완성. 설명 끝! 쉽죠?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 내용물을 알아볼까요? 엄청 내용물이 많아요. 자, 첫 번째, 투명 가방. 머리띠, 팔찌, 반지. 정전기 스티커 3장. 의상 및 디자인 또한 4장. 투명 필름 1장. 글라스 데코엔 투명 필름 꼭 필요해요. 그럼 글라스 펜던트 4개. 와, 너무 예쁘네요. 펜에 여기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자, 이상으로 소개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펜던트를 색칠해볼게요. 먼저 살색으로 얼굴 칠해주겠습니다. 와, 여러분, 얼굴이 완성됐어요. 이제 뭘 해볼까요? 아, 머리카락! 바람 칠해 머리카락은 검은색. 이제 머리가 됐으니까 입을 해볼게요. 예쁨.
빨간 옷을. 우와, 벌써 다 됐어. 아, 예쁘네요. 역시 우리 캐리언진 예뻐요. 그 다음 왕관을 해볼게요. 짜잔. 자, 이제 배경만 해주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꽃 넘쳐요. 자, 이제 하늘색깔로 여기를 색칠해 줄게요. 자, 남색으로 여기 바깥 배경을 해줄게요. 예쁘게 칠해지지만 어쨌든 성공. 10시간 동안 말려주겠습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와, 얼굴이 다 색칠됐고요. 이제 손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피부 완성! 핑크로 머리띠를 해볼게요. 짜잔! 머리띠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를 해볼까요? 검은색은 조심해야 돼. 번질 수도 있어요. 와, 성공! 긴장했는데 성공했어요. 자, 이제 입을 해볼게요. 입칠하니까 엄청나게 예뻐요. 옷을 해볼게요. 이제 바탕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바깥 부분을 해볼게요. 여기가 제일 쉬워요. 와, 여러분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멋지나요? 지금부터 8시간 동안 기다려줄게요. 마르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플라스테코가 말려지면서 더 예쁘지거든요.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확인해봐요. 잠시 후에 봅시다. 짜잔!
여러분, 하루가 지났어요. 나 이거 말린다고 계속 쳐다봤거든요. 근데 진짜 마를수록 투명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반짝이도 막 있고요. 저는 안 마를 때 반짝이 없다 말렸는데요. 이렇게 반짝이가 많았어요. 마르고 나니까 반짝이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완벽하게 말랐어요. 다 말랐으니까 목걸이도 만들어보고 제 가방에 다 예쁜 액세서리도 만들어볼게요. 제가 어제는 두 개를 색칠했잖아요. 근데 제가 자기 전에 한 개 더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 하트 펜던트도 추가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정말 예쁘죠? 한 개씩 들어볼게요. 어떤 게 예쁜지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여러분 이게 1번이에요. 푸른 배경, 왕관 쓴 꼬마 캔이네요. 두 번째, 이건 2번입니다. 핑크색 머리띠를 한 꼬마 캐리 2번. 3번 하트 배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맞나요? 꼬마 캐리 3번이에요. 저는 뭐가 1등이냐면요, 이게 1등. 1등은 이가, 2등 3등은 요거. 이렇게 순서를 매겨봤어요.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목걸이만 만들어볼게요. 자, 목걸이 줄은 안 들어있는데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걸이 줄을 가져왔어요. 여기에다 끼워볼게요. 엄청나게 길죠? 샤라라. 와, 여러분 목걸이 완성! 예쁘죠? 제 원피스가 좀 어두워서 이건 밝은색 원피스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이제 가방도 한번 꾸며볼까요? 제가 두 번째로 마음에 든 건 짠! 이걸로 꾸며볼게요. 이거는 이걸로 해줄게요. 여러분, 제 가방에 달았어요. 이거 보세요. 제 가방에 어울리나요? 자, 제가 한번 매볼게요.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죠? 뭘, 제 목에도 꼬마 캐리가 있고요. 제 가방에도 꼬마 캐리가 있네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워킹, 워킹, 싹! 워킹, 워킹, 싹! 여러분, 펜던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전기 스티커랑 펜던트만큼이나 너무너무 예쁜 머리띠랑 반지 2부에서 만들어볼게요. 이상으로 2부에 만나요. 글라스 코디너 2부. 2부에서 기대해주세요.